2001년식 스타렉스입니다. CRDI. 막 금장이 벗겨졌네. 145마력, 33토크. 근데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출발 같은 거는 느리고요. 근데 대신에 3단 정도 넣으면 그 이후부터는 가속이 괜찮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 열흘 동안 시동을 안 걸었는데 좀 추운 겨울날이고, 그리고 저번에 여기 한번 열어봤는데 인젝터 쪽 열어봤는데 인젝터 1번 쪽에서 약간 연료가 새는 것 같았고, 공업사에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커먼레일 엔진은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문가에 지금 가져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터보, 집에서 자가 교체했고, 터보는 재생품으로 25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연료펌프, 연료필터도 한 2년 전에 갔는데 갈 때가 됐어요. 추워서 좀 갈기가 그런데, 봄쯤 되면 오일도 한번 갈아줘야 되고. 일단 시동 한 5분 정도 걸어주고, 아니면 열일이나 그냥 방치해 뒀으면 돼. 시동이 항상 잘 걸립니다. 53분인데 한 2분 정도 워밍업하고 공업사를 한번 가볼게요. 일급 공업사가 근처에 있는데 인젝터 동아시아 교환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벌써도 지금 블랙박스는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왼쪽 거는 유라이브 거, 오른쪽 거 중국산 6만원짜리. 이 이름이 지금 뭐 미국 사이트에서도 많이 팔리고, 근데 녹화는 잘 됩니다. 근데 녹화는 잘 되는데 화질이 별로 좋지가 않고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재생해 봤더니 이거는 이 사람, 예를 들어 저런 사람 걸어가는 속도가 좀 느리게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충격 받았을 때 이게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거의 사고가 안 나봐갖고 저는. 그래서 이 6만원짜리인데요. 웬만하면 중국산은 블랙박스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거 보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그리 좋은 성능은 아니고요. 믿을만한, 이걸 주 블랙박스로 달기에는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2001년식인데 주행거리가 94,380. 기름을 좀 먹는 편이라서 많이 타진 않았어요. 집에 다른 차를 탔지. 버스를 켜보고, 그리고 이 중국산은 시가잭을 일일이 꽂아야 돼. 이렇게 영상이 뜨고, 뭐 고장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전후방 다 되는 겁니다. 이 채널로 화면이 좀 흐릿다고 실제 재생해봐도 별로 국산 제품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화질을 갖고 있고요. 말은 145마력인데 차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엔진 특성이 그런 건지, 가속, 출발 가속이 특히 더디고요. 145마력이라고 하지만 소나타나 아반떼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이 느립니다.
기름은 고속도로 정속 주행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km 이상은 안 밟으면 되는데 8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면은 서울 아니 대전서 부산 한번 왔다 갔더니 그때 한 리터당 한 15k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속 주행이니까 거의 밟지 않는 성격이라서.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살살 주행해도 가다서다가 많아갖고 7km, 8km 정도 나와요. 제가 또 1터에서 모는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5터인데요 이거는 수동이고 그 차는 시내 주행을 자주 했더니 5km 정도 나옵니다. 시내에서 5km, 고속도로에서 11km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그 차를 안 몰아봤어요. 그랜드 스타렉스는 이 구형 스타렉스에 비해서 차 컨디션이 좋을 경우는 스타트 같은 게 훨씬 다르더라고요. 훨씬 빠르고 느낌도 좋고 승차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제가. 1급 공업사로 향하는 길입니다. 걸어서 5분 거리라서 금방 갑니다. 출근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에 출근 안 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죠. 이 지갑은 꺼야겠습니다. 그만.